애국애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둠의 세력, 밤의 세력, 어둠의 달빛 세력, 문을 이기는 맑고 밝은 정의의 힘, 낮의 세력 태극전단 데이너 김입니다. 애국애병 여러분, 우리는 목숨 걸고 드루킹 간첩단과 문재앙의 대선 사기극을 밝혀내야만 합니다. 국민은 문재앙 당선이 절차적 문제의 정당성이 있는지의 여부, 이것을 묻고 있다. 추미애는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똥파리 얘기나 하면서 국민적 초미의 관심사인 드루킹 간첩단 사건을 덮으려고 시도하는데 이게 국민에게 먹힐 것 같은가? 우리 국민이 지난 5구 사기 대선에서 똥파리 몇 마리 날아다녔다고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실랑의 불혈에서 이리와 늑대 때의 무리가 5구 사기 대선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살해했고 그 시체를 끌고 다니면서 뜯어먹는 민주주의, 살인마 카니발을 즐겨왔던 것이 아니냐? 불법 사기 대선 선거운동에서 불안듯이 네이버를 주무대로 여론조작 불법 선거운동을 마음껏 벌인 것이다. 드루킹 간첩단 등의 수많은 조직을 악용한 수십억 건의 조작을 통해 가짜뉴스, 가짜 여론을 마음껏 퍼뜨렸지 않은가. 언론 쓰레기, 기자 쓰레기, 기레기들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세뇌, 세뇌, 또 세뇌시켜 국민을 개돼지로 만들지 않았는가. 문재앙이는 그 거짓의 바다 네이버에서 부사장질 하던 윤가를 슈통, 국민슈통 수석에 영입하여 빚을 갚은 것이 아닌가. 5구 사기 대선의 중심에는 문재앙의 오른팔인 김경수가 불법 선거운동을 총괄하는 드루킹 간첩단과의 연결고리였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놀라운 사실을 밝힌다. 5구 사기 대선 두 달 전이었던 2017년 3월에 선관위는 드루킹 간첩단의 파주 아지트요 산채였던 느릅나무 출판사를 내사했다. 선관위가 드루킹 간첩단의 불법 선거활동을 포착하여 급습했던 것이다. 그러나 드루킹 간첩단은 불법 비밀 여론조작의 악귀속을 아지트요 산채였던 느릅나무 출판사를 봉쇄하여 공권력을 무력화했었지 않은가. 선관위는 하는 수 없이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은 이 경천지동할 드루킹 간첩단의 불법 선거활동 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때려 불법을 합법화시켜주고 악을 선이라고 거짓을 자행하지 않았던가. 또한 경찰은 지난 3월 22일 드루킹 일당 3명을 긴급체포했는데 USB를 화장실에 버리고 각종 증거를 인멸하는 등 격렬하게 수사를 방해했었다. 경찰은 자비롭게도 한 달간의 은폐와 조작을 할 시간을 충분히 준 뒤에 드루킹 일당의 아지트를 재수사했지만 혐의를 폐기하고 은닉할 증거인멸에 충분한 시간을 준 덕에 역시나 빈손이었다. 검찰과 경찰의 이천인 공로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과 법치사망의 불공정을 목도한 대한민국의 국민은 이제 이 중차대한 국가적인 범죄 행위의 수사에 대하여는 경찰이나 검찰에는 절대로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주민 서울청장은 김경수를 보호하기 위해 드루킹과 김경수와는 문자를 주고 받은 적이 없다. 위례적인 인사만 했다. 이렇게 김경수 변호인 질만 하면서 봐주기 만행을 자행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철저히 속였었지 않았던가. 거짓말하는 시점에 이미 경찰 수사팀은 김경수가 사기언론 기사의 인터넷 주소를 드루킹에게 전달하고 드루킹은 조작 작업 결과를 보고 한 증거를 다량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 이미 밝혀진 것이 아닌가. 이주민은 지금이라도 김경수와 주고받은 문자 전화 내역을 스스로 공개하고 서울청장직에서 즉시 사퇴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민이 피땀 흘려내는 국민혈세를 녹으로 먹는 공국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문재앙은 김경수를 통한 드루킹 등의 간첩단이 여론조작 사기 대선 선거 공작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보고 받았는가. 김경수와 드루킹 간첩단의 불법 대선 선거 조작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와 검찰, 청와대와 경찰의 사건 은폐, 왜곡, 감추기 공작이 사실로 확인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추미애와 민주당에게도 요구한다. 드루킹 간첩단의 정치 공작을 축소 왜곡하여 장난이다, 정치 참여다, 개인적 일탈이다, 라는 거짓 선전, 선동, 선물을 즉시 멈추라. 이런 경천지동할 선거 공작을 장난이다, 개인적 정치 참여다, 라는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정직한 경찰관들의 수사드림팀에 흠집내지 말라. 여론조사 조작, 여론조작, 불법 선거운동을 더 이상은 하지 말라. 이 나라의 경찰의 가장 어두웠던 역사적 경찰 범죄 중에서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가장 치욕적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박종철 개인의 생명권을 빼앗았다면
드루킹 간첩단 사건은 5,200만 배 더 중대한 중범죄이다. 드루킹 간첩단의 여론 조작과 선거 조작에 의한 정권 강탈 만행은 5,200만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자유민주주의 권리를 강탈한 역사적인 중대범죄라 할 것이다. 국민은 이것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무너뜨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 검찰, 그리고 선관위, 무너진 사법권을 바로 세워야 함은 이 시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이 목숨을 바쳐 지켜내야 할 가장 큰 가치이며 죽음으로 쟁취해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기초 중의 기초인 것이다. 태극전단 데이너 김.